오늘 3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 31분이고 빠뚜남 마켓 왔어요. 근데 여기 빠뚜남 마켓이라고 간판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지역 이름이 빠뚜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가 큰 시장인가 봐요. 그래서 빠뚜남 마켓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기 빨간색 간판으로 베이 요크 갤러리 써있는데 저쪽으로 가면 뭐 옷 같은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전 지금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찾으러 갈게요. 이쪽으로 가면 먹을 게 있대요.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 사람들 엄청 많네요. 와, 여기 인도 사람도 많고 태국 사람도 많고 근데 서양인들은 별로 안 보이네. 어, 이거 명품 아닌가요? 180바트래. Excuse me. Or 150? 150. 어, 구찌. 구찌 노 헤어. What is this? No? No 구찌? 이거 명품 아닌가요? 180바트입니다. 명품 백들. 와, 이거 엄청 편하게 생겼다. 100바트예요. 3,800원. 원피스 100바트, 웬만하면 다 100바트네요. 3,800원. 이것도 3,800원. 3개 사면 250바트래요. 선글라스 다 100바트, 웬만하면 3,800원입니다. 이거 구찌죠. 하나에 120바트예요. 구찌 120바트. 오, 좋습니다. 이쪽 앞으로 쭉 가면 먹을 거 나온대는데 천천히 찍으면서 가볼게요. 뭐 중간에 저렇게 마실 거리들 있습니다. 음료수 40바트. 정통 현지 느낌이네요. 와. 이쪽이 푸드센터인 것 같아요. 바로 앞에 이걸 파는데 150? How many? 6 150. 아, 오케이. 3,700원. 이거는 1,800원. 오, 막 구워서 나옵니다. 이제 배고플라 그래. 저기 가서 먹을 거 찾아서 먹을게요. 여기 먹는 거는 이게 단가 봐요. 한번 천천히 둘러볼게요. 이쪽이 푸드코트인데 왠지 여기가 맛집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맛집일까요? 오, 맛있게 생겼다. 오, 맛있게 생겼다. 오, 저런 거 맛있지. 고수도 들어가고. 어, 이런 거 파네요. 튀김 파는데 살짝 관광지 가격 느낌이 납니다. 오, 이쪽이 주방입니다. 오, 제대로 된 오픈 주방이네요. 방금 여기 화장실 5바트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동전이 없으니까 꼬마가 저기서 쉬하고 있어. 이 태국 화장실의 5바트 문화가 저희한테만 불편한 게 아니네요. 이쪽이 약간 야시장 같은 분위기면 반대편에 레스토랑이 있는데 돼지고기는 299바트고 비프랑 시푸드는 359바트예요. 뷔페로 먹는 건가 봐요. 오, 이게 맛있게 생겼네. It looks so nice. Yeah. How about the taste? Good? Yeah, you should try this one. Oh, nice. This one is cheap. You can have a seat. Ah, it's okay, it's okay. Oh. Enjoy your meal. Thank you so much. Yeah. 여기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앉아서 먹으랬는데 같이 앉아서 먹을 걸 그랬나? 저는 이쪽에서 먹을게요. 아, 근데 뭘 먹어야 되지? 엄청 고민되는데? 아, 우선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골라야겠어요. 못 고르겠다, 메뉴를. 저는 여기 앉겠습니다. 앉으면 메뉴가 있고 그럼 무슨 야채들이 있네요. 주스는 보통 50바트, 60바트네요. 1,800원 정도 되죠.
커피도 1800원 정도. 오, 메뉴가 엄청 많아요. 이걸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은 면이 땡깁니다. 태국에선 똠양꿍이지. This one please. 100바트 3700원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때깔이 그럴싸하고 향도 내 스타일이야. 우선 뭐 있는 거를 이것저것 조금씩 넣어보고 이거는 너무 매울 것 같아. 이게 뭐지? 아, 이건 왠지 지저분하게 생겼어. 국물을 한번 먹어볼게요. 잘 끓였네. 응? 한 번 더 먹어볼게요. 우와, 맛이 새콤달콤 짭짤하면서 고수향이 입안을 싹 감싸고 도는데 존내 맛있잖아. 국물은 10점 만점에 9점 줍니다. 맛있어요. 이제 면을 먹어볼게요. 근데 면이 약간 질퍽한 식감이 날 것 같은데 별로 맛 없을 것 같아요. 뭐야, 맛있잖아. 그리고 이 태국에서는 이 어묵을 잘 만들더라고요. 이거 뭐 피시볼 어묵?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고수향이 살짝 배 있는데 맛있네요. 혼자서 카메라 들고 막 떠드니까 반대편에 아저씨가 나보고 엄청 웃어요. Enjoy your meal. Yeah, thank you. 이렇게 맛있는 한 끼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이전 영상 몽롱 누들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맛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몽롱 누들이 훨씬 더 나아요. 역시 괜히 미슐랭이 아니에요. 몽롱은 맛이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호불호가 없을 것 같은 매운맛인데 여기는 좀 자극적이에요.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먹고 나니까 좀 불편해. 너무 자극적이어서. 근데 여기도 길거리 음식인 걸 감안하고 가격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오실 일 있어서 지나가시다가 면 종류가 한번 먹고 싶다 그러시면 한번 먹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한국에서 뭐 매운맛 단계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으면 보통 저는 1단계 먹으면 적당하고 2단계 먹기도 살짝 무서워요. 아니면 아예 그냥 안 매운맛 달라 그러거나. 근데 뭐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들한테는 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It looks so nice. It's okay? Yeah. 와, 이거 엄청 맛있어 보이네요. Looks so nice. Enjoy your meal. 사디카. 이 현지 로컬 분위기 찍이네.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다음엔 또 어디서 볼까요? 태국에서 아이스크림 잘못 먹으면 이렇게 돼요. Why?